세아 구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주어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맨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나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지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가리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가에서다 하는지 시작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